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징링한테 너덜너덜하게 몸을 빼앗긴 군사 예이후는 북쪽으로 향합니다. 사실 전에 황팅리가 한갈래 도둑 무리를 북쪽으로 보냈었는데 그 활약이 미미했던 거죠. 그리하여 예이후가 이번엔 그쪽 시장도 한번 조사해 볼 겸 그쪽으로 간 거였습니다. 예이후는 기차를 타고는 따칭이란 곳으로 갔답니다. 이어 기차에서 내린 그는 식당에서 자리를 잡고는 요리 한두 가지를 시켜놓고 또 한숨을 풀풀 내쉽니다. 아이고, 나 이 천하의 군사 예이후가 계집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쳐 다니는 신세라니. 이어서 양고기로 만든 요리와 고량주까지 나오자 이 한 잔을 빨고 있는데 말입니다. 음식점 문이 삐익 하고 열리더니 네 명이 덩치 좋은 사내들이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딱 봐도 얼굴에 기름기가 반들반들한 게 잘 나가는 장사꾼들 같아 보였죠. 그 네 명은 큰 보따리 세 개를 메고 들어왔는데 안에는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진 밍크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밍크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웬만큼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밍크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네. 그거 달달해 보이긴 한데 에라 됐다. 오늘은 작업할 기분이 아니다. 예이후는 왕징링한테서 당한 그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느라고 신경을 끕니다. 이어 그 동북에서 온 장사꾼들은 요리를 한상 가득 챙겨놓고는 고기를 뜯고 또 술을 처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때 한 남자가 그들한테 다가갑니다. 그 실례지만 양념통을 좀 한번 써도 될까요? 네, 이어 그 네 명의 덩치들은 그 남자를 희끗 째려보더니 우리 토크하는데 분위기 흐리지 말고 빨리빨리 갖고 가쇼 라고 거칠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예이후는 피식 웃습니다. 네, 왜냐면 그 젊은 청년도 도둑 놈이었는데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이미 지갑을 쓱 낚아챈 거였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예이후의 매의 눈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 젊은 도둑놈은 이름이 뚜차오라고 불렀는데 어디에 속해 있던 조직도 없었고 프리랜서로 도둑질하며 다니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뚜차오는 도둑질한 지갑을 자기 주머니 안에 넣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또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도둑이다! 내 지갑이 털렸다! 대체 어떤 놈이야! 그 네 명 중 도둑 맞은 남자는 책상을 땅땅 치며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니 아까 양념통을 빌리려고 다가왔던 뚜차오가 유일하게 수상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슬그머니 나가려는 그 꼬라지를 보아하니 딱이겠죠. 어이, 어디 가니? 내 지갑은 돌려주고 가야지! 이어 네 명의 장사꾼은 뚜차오를 재빨리 에워쌉니다. 네, 하지만 그 네 명이 동북에서 온 장사꾼 군들도 덩치가 아주 좋았지만 그들이 포위하고 있었던 뚜차오는 완전 더더욱 좋았다고 합니다. 뚜차오는 키도 180을 훌쩍 뛰어넘었지만 온몸이 마치 그냥 돌덩이같이 단단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 네 명이 성깔이는 장사꾼들도 뚜차오의 기에 눌러서 함부로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예이후는 황팅리가 했던 수법이 떠오릅니다. 그래, 큰형님이 했었던 대로 한번 해보자. 예이후는 이어 일어나서 그들한테 척 다가갑니다. 평상시에 예이후의 모습은 이 가상사진에 나온 배우와 그냥 똑같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다녔고 안경을 끼고 다니니 그 정부의 간부 스타일이었죠. 어이 동무들, 무슨 일 있으면 좋게 좋게 말로 하게요. 얘를 뒤져봐서 지갑이 나오면 경찰을 부르면 될 게 아니요. 그리고 예이후는 뚜차오를 보며 눈짓을 살짝 보냅니다. 눈치가 백단이었던 뚜차오는 단번에 알아차렸고 당당하게 호주머니를 털어 보였고 그 네 명의 장사꾼은 지갑이 안 나오자 사과를 하고 끝내게 되었답니다. 네, 역시 저번에 황팅리가 해왔던 수법대로 예이후가 이미 먼저 뚜차오한테서 지갑을 빼냈던 거죠. 전하는 데 의하면 중국이 도둑놈들은 아직도 이 수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게 바로 도적이 황제 황팅리였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위급한 시기에
도둑들끼리 뭐 서로 엄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음식점에서 나와서 멀리까지 걸어간 뒤에 예이푸는 그 지갑을 또 저한테 돌려줍니다. 젊은이, 덩치는 좋은데 그 손재주는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구만 라고 하고는 어깨를 다독여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네, 사실 아까 예이푸가 뚜초의 지갑을 훔칠 때 뚜초도 아무런 느낌을 못 받았었죠. 이런 좋은 스승을 어디서 또 만나겠나요? 뚜초는 재빨리 달려가 예이푸의 앞길을 막고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답니다. 선생님, 이것도 인연인데 절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요. 사실 예이푸도 덩치 좋고 빠릿빠릿해 보이는 뚜초가 마음에 들었던지 그래라 하고는 그냥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래, 황팅디를 뒤에서 키운 게 누구야? 바로 나 이 예이푸가 아니겠냐? 그러면 내가 만약 친히 도둑대를 만들고 이 발전시키면 황팅디보다 더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예이푸는 뚜초를 얻고 나서 황팅리가 그려왔던 것처럼 그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이어 그렇게 몇 개월이란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형님, 한 70대 후반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이 형님을 꼭 찾아뵙고 싶어 합니다. 예이푸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부하가 찾아와서 전하는 거였답니다. 그래? 70대 후반 되는 노인이라 그 누구지? 예이푸는 밥 먹던 젓가락을 놓고는 그 노인을 불러드립니다. 야, 반갑소. 내가 바로 예이푸요. 아마도 우리 조직에 가입하려고 온 것 같은데 그 기술을 배우기에는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예이푸는 그 노인을 아래 위로 대충 훑어보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갑소. 나도 웬만하면 어디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는 성격은 아닌데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 내 창저윙이라고 부러. 그러자 예이푸는 에? 누구라고? 창저윙?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인데 누구더라? 예이푸는 고개를 갸우뚱해 합니다. 하하하하, 내 이름은 아마도 모를 수 있겠는데 내 손으로 친히 요 하나하나 다 가르친 내 제자놈이 이름은 아마도 잘 알게요. 그 제자놈이 이름이 황팅리라고 부르는데. 뭐? 예이푸는 무릎을 탁 칩니다. 그래, 도둑이 황제 황팅리가 찾고 있던 스승 창조윙이. 아니, 근데 죽었다면서 묘비도 했던데? 네, 그러자 창조윙은 피식 웃으면서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들이받았답니다. 황 황팅리 그놈은 제자라는 놈이 자기한테 기술을 전수해준 나의 말을 아주 뭐 동네집 개가 짖는 소리인가 하더라고. 그래서 죽여버리라고 내가 기차에서 밖으로 확 밀어버렸지. 근데 뭐 다리 하나만 잘리고 뭐 도둑이 황제까지 되었더구만.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했지. 언젠가는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그놈이 천하를 통째로 한번 빼앗아야 되겠다고 말이다. 근데 예이푸 당신이 얘기를 듣게 되었지. 단순히 이렇게 달려오게 된 거요. 어떻소? 나랑 합작해서 황팅리 천하를 빼앗기요. 그리고는 빙분텐샤, 즉 우리 둘이 절반씩 나눠 먹는 게 어떻소? 네, 그러자 예이푸는 창조윙이 손을 그냥 꽉 잡습니다. 야, 내 황팅리 스승까지 얻게 된다면야 못할 내 게 뭐 있겠소? 자, 잔을 두어. 이제부터 우리 조직에는 큰형님이 두 명인게요. 예이푸는 이어 창조윙과 그렇게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한마디를 더 하더랍니다. 그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만은 나랑 약속해줘야 되겠어. 황팅리 조직에 넘버 3 여왕 왕징링이라고 있거든. 걔를 이제 나중에 잡으면 꼭 내 손으로 처리해주게 해줘. 네, 예이푸는 왕징링을 얼마나 극도로 미워했는지 우린 알 수 있죠. 도둑이 황제의 스승인 창조윙과 황팅리를 도와 뒤에서 모든 책략을 짜줬던 예이푸가 합작하여 조직을 만들었다. 이어 그 바닥은 발칵 뒤집힙니다. 많은 도둑놈들은 그들을 따르려고 줄을 섰으며 조직은 삽시에 그냥 엄청난 규모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은 황팅리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죠. 뭐이라고? 창조윙이 아예 죽었다고? 그리고 예이푸랑 둘이서 뭘 한다고? 새 조직을 만들었다고? 헐, 어이가 없네. 야야, 애들 다 모아라. 야네를 가만두면 이 제3, 제4로 독립하는 놈들이 또 생긴다. 요번에는 제대로 한번 칼춤을 춰줘야겠다. 노발대발한 황팅리는 처음으로 칼을 뽑아듭니다. 이 황팅리는 흑사회 건달 쪽으로도 연계를 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글쎄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황팅리를 잡은 거였죠. 사실 전에까지만 해도 황팅리 밑에 부하들은 경찰들한테 잡혀도 입을 굳게 굳게 닫았답니다. 왜냐면 기껏해야 감옥살이 좀 몇 해 하다가 나가면 또 아무 문제 없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번 회에서도 나왔다시피 83년도 범죄와의 대전쟁이 시작되었으며 황팅리 부하 호수밍이 돼지 한 마리를 도둑질하여 총살 맞았잖아요. 그러자 이제 황팅리 부하들은 경찰에 잡히고는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어 이때만을 기다린 경찰 측은 그 부하들한테 양념을 톡톡 뿌리는 거죠. 어이, 니 잘 들어라. 니네 조직의 호수밍 알지? 걔가 돼지 한 마리를 도둑질해서 잡아먹었는데 총알을 먹었다? 그러면 너처럼 이런 큰 금액을 도둑질한 놈들은 어떻게 처벌될까? 아예 대포로 네 몸통을 쏴서 먼지 한 점 안 남게 박살낼 수도 있다? 믿니? 아이 믿니? 너네 요즘에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도둑질하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 제대로 한번 불어봐라. 그럼 내가 네 목숨만을 살려줄게. 어? 경찰의 이 말 한마디에 도둑놈들은 조직의 모든 사실을 불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조직의 구조를 모두 다 알게 된 이상 황팅리를 잡는 건 식은 죽 먹기겠죠. 왜냐면 그때의 황팅리는 자신을 잡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시각 황팅리는 두 번째 와이프인 옌멜링한테 있었는데요. 글쎄 끝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팅리 쪽에서는 경사가 났었죠. 한참 동안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였답니다. 이러면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왜 마지막이 또 왜 그리 허무하게 끝나니? 라고 하실 텐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종일 TV니까요. 황팅리가 잡히고는 그의 부하들이 수백 명이 그냥 무더기로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치는 거죠. 그리고 또 금방 뭐 좀 해보려고 일어서던 예이후가 창조윙이 조직도 금방 잡히게 되었답니다. 만약 경찰에서 조금만 더 늦게 잡았더라면 이 두 조직 간의 세력 쟁탈전도 볼만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황팅리가 이렇게 잡혔으면 끝일까요? 아직입니다. 황팅리는 이렇게 맥없이 잡히게 되었지만 그의 수하의 한 인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답니다. 이 인물은 바로 여왕 왕진링이었죠. 이제부터의 왕진링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짜아짜하고 기가 막힙니다. 사실 왕진링은 그때 부업을 했었답니다. 여자 도둑대회는 이쁘게 생긴 도둑놈들도 많았는데요. 맨날 위험을 무릅쓰고 도둑질을 해도 수입은 얼마 안 됐겠죠. 그러자 왕진링은 애들을 데리고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데요. 그건 바로 가랑이를 벌리고 돈을 버는 거였답니다. 왕진링은 덩치도 좋고 활력도 좋았으니 마담을 하게 되었고 얼굴이 반반하게 생긴 20명의 여자 도둑들을 거느리고는 떡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녀들은 황팅리 아지트에 더 이상 자주 찾아가지 않았으며 제1수사대상 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또 바로 그날에 왕진링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떡집에서 한창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날은 또 장사가 아주 잘 되는 날이어서 20명의 아가씨는 다 룸에 들어가게 되었고 바이쉐와 멍샤오뽀라는 두 명의 아가씨만 남았답니다. 그렇게 그 세 명은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한 부하가 혼비백산하며 들어오더니 여왕님 글쎄 아지트의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요. 황팅리 큰형님과 아지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잡혔습니다 라고 전하더랍니다. 뭐? 그 소리를 듣자 곰같은 정치였던 왕진링이 제일 먼저 그냥 발따닥 일어납니다. 여왕님 지금 테이블 중인 다른 애들은 어떡할까요? 아가씨들 중 바이쉐가 왕진링한테 묻자 빨리 룸 하나 들어가서 전해라. 5분 이내로 그 나그네들이 집어넣었던 물건을 빼고 가게 앞에서 집합해라고. 내 먼저 가서 트럭을 한 대 얻어올게. 이렇게 얘기한 왕진링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쏜살같이 밖으로 내뛰더랍니다. 이렇게 된 이상 먼저 살고 볼 판이지. 뭘 또 더 신경 써. 왕진링은 트럭이고 나발이고 곧장 기차역으로 가서는 혼자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차에서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일주일 동안 그냥 매일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놀란 가슴도 좀 진정되었죠. 잠깐만 있어보자. 네, 이제 도둑계를 떠나서 유흥업에 발을 들여다 놓은 지도 이제 1년이 다 돼 갔는데 나랑 뭔 상관이지? 아니, 내는 이제는 도둑계의 여왕
상관도 아니고 떡집이 마돈나인데 황팅리가 잡힌 게 나랑 뭔 상관이냐 말이다. 왕진흥은 혼자서 그렇게 마음을 진정시키며 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어 기차는 여기서 잠깐 멈춰섰고 왕진흥은 잠깐 바람을 쐬우러 나옵니다. 중국이 기차는요 보통 며칠씩 꼬박 타야 하니 기차역마다 한 10분씩 쉬우고는 나와서 뭐 바람도 쐬우고 또 먹을 것도 살 수 있답니다. 그렇게 왕진흥은 기차에서 나와서는 장사꾼한테서 이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우연하게 곁에 꽂혀있던 신문도 한 장 사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펼쳐드렸는데요. 에? 신문 정면에는 황팅리 사진이 그냥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고 예이후와 창조윙 심지어 자신이 그 떡집의 아가씨들까지 다 잡혔다는 겁니다. 헐, 우리까지 경찰들 목표 맞았네.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왕진흥은 기차에 다시 오르지는 않고는 당장에서 그 기차역 밖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어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온 왕진흥은 뭘 하겠네. 돈은 없고 할 줄 아는 건 도둑질밖에 없었으니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왕진흥은 기차역 부근의 한 집으로 요 정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그 집은 마치 생활 조건이 괜찮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집이 맛집인 것 같아 보이는데 한번 잘 찾아보자. 왕진흥은 황팅리한테서 전수받은 도둑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주인이다. 내가 집주인이다. 내가 집주인이다. 오케이. 내가 만약 현금 있으면 그 돈을 어디에다 감춰두지? 왕진흥은 자기한테 주인이라고 마취를 걸고는 짐작되는 곳을 몇 곳을 열어봅니다. 네, 그러자 5분도 안 돼서 큰 여행 가방 안에서 처녀 위엔이 현금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아싸! 아, 요 맛에 도둑질을 하는 게지. 오랜만에 작업을 했더만 요 심장이 쫄깃쫄깃한 게 재미지구만. 왕진흥은 콧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며 가방을 들고는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문 밖에서는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자전거를 그 세우는 인기척이 나는 거랍니다. 뭐야? 집주인이 돌아온 거야? 왕진흥은 재빨리 창문으로 도망치려고 해보지만 그것은 무리였답니다. 글쎄 철망으로 그냥 꽁꽁 막아놔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보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종일이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러합니다. 재빨리 옷장 안에 숨어있다가 요 기회를 보는 거죠. 그리고는 주의하지 않은 틈을 타서 그냥 밖으로 내빼는 건데요. 하지만 왕진흥은 아니었답니다. 그 1-2분도 안 되는 사이에 왕진흥은 신이 한 수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어 정문은 삐걱하고 열렸고 들어온 건 한 40대 아줌마였다고 합니다. 에? 근데 웬 여자가 자기 화장대 앞에 앉아서 그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였죠. 네, 그건 바로 왕진흥이었습니다. 왔니? 아니 급하다고 빨리 와서 뭐 떡 한 판 치자며. 그래서 내가 빨리 와서 다 씻고 기다렸는데 이제 오니? 에? 근데 니는 누구야? 왕진흥은 아주 태연자약하게 화장을 하다가 요 멘트를 날립니다. 그리고는 또 고개를 들어 여주인을 보고는 그냥 깜짝 놀라는 척 연기를 하는 거죠. 뭐이라고? 왕진흥이 말을 들은 그 여주인은 갑자기 그냥 혈압이 쫙 올라와서 뒤로 넘어지더랍니다. 그러자 왕진흥은 한 수를 더 뜹니다. 뭐야? 그 나그네 유부남이었니? 이혼했다던 게 다 뻥이었잖아. 왕진흥은 완전 열받은 척 그냥 씩씩거리면서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는 당당하게 그 집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네, 어이가 없죠. 하지만 그 왕진흥의 활약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더더욱 기가 막히는 사실들과 깜짝 서프라이즈 인물이 또 떡하니 등장합니다. 그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마지막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